네, 여기는 다시 여수 MBC 뉴스룸입니다. 자, 전남 동부 지역의 시군 개표장도 평균 18%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씩 내고 있어요. 네,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를 중심으로 이 시각 개표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자,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었던 김영록 민주당 후보가 77.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 21.4%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유력이 붙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전남 교육감 선거입니다. 개표는 19% 진행됐습니다. 현재 김대중 후보가 46.3%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장석웅 후보, 3위는 김동환 후보입니다. 자, 전남 지역 지자체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인데요. 개표 상황 27.2%. 민주당 공천은 당선이 확정이 될 수 있을지 정기명 후보가 71.1%로 1위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무소속의 김현철 후보가 2위, 신용훈, 이명찬 후보가 3, 4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천 민심은 어떨까요? 개표는 5.8% 진행됐습니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51.8%로 1위입니다. 2위는 민주당 오학은 후보 45.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으로 갑니다. 세 번째 시장에 도전하는 김재무 후보가 47.7%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46.8%. 그 뒤로 서장원, 문선용 무소속 후보가 각각 3, 4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 군수는 어떨까요? 개표 25.3%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가 55.8%의 득표율로 1위, 2위는 무소속 송기근 후보가 44.2%의 득표율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광역의회도 살펴보겠습니다. 순천 3선거구인데요. 김정희 민주당 후보가 69.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해숙 무소속 후보는 30.7% 2위네요. 네. 자, 만나보신 것처럼 전남 지사 선거 김영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네, 김영록 후보 캠프 연결해서 김 후보의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록 후보님. 아직 많은 표가 개표된 건 아닌데요.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소감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전남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 김영록 이제 우리 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항상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만들어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수장으로 민선 8기 한 번 더 행정을 이끄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행정을 꾸려나가실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먼저 저는 당선되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농촌의 면세율할지 기름값이랄지 또 쌀값은 현재 떨어지고 있고 자영업 하신 분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민생부터 챙기면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길게 보면은 이제 우리 청년이 돌아오는 우리 전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미래 전략 산업을 전남에 유치하는 게 가장 크다. 그중에 가장 큰 우리가 전라남 도민의 염원은 국립의과대학을 하루 빨리 전남에 유치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 얼마나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재선이 됐으니까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4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순천 김영덕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캠프 가서 만나봤습니다. 자, 곧 있으면 민선 8기를 이끌 새로운 지역 일꾼들의 모습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들 당선인들에게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은 무엇일지 강서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여성 친화 도시인가, 이제 조리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산부인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영유아가 밤에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할 경우 영유아를 받아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 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움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었을 때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해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서 한 62년차 살았어요. 대중교통은 지금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다니까 저는 야푼 걸 좀 했으면 돼. 버스가 야푼 버스 아니서 낮은 거 올라가기 쉬운 거 그런 걸 좀 다 바꿨으면 좋고 여기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건널려면 차가 양쪽에서 오게 무서워요. 여수시하고 돈이 남아 돈담스러운 뭐 말 듣게는 뭐서 하는 거. 여수 태어나서 여수 토박이 청년인데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 간의 갈등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 청년과 타지에서 이제 유입된 청년과 해서 과연 여수에서 몇 년을 살아야 내가 여수 청년으로 있어 인정받냐는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께서 좀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좀 더 이걸 보듬어주고 이렇게 뭔가 하나로 화합될 수 있게 그런 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2년 3월에 여기를 탈권을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다 생일잔치를 하면은 거의 케이크 봉이 나서 10시나 되면 없을 정도의 때만 해도 상권이 진짜 괜찮으세요. 지금도 10년이 지나고 또 웅천이 의리를 갖고 있고 무선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또 거기도 나중에는 구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행사를 어떤 컨셉을 가지고 GS 칼텍스가 67년도에 아마 기공식을 했다 그래요. 뭐 국가 발전에 유관한다고 그 당시 뭐 대통령도 막 내려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서 박수도 쳐주고 막 환호도 해주고 그랬는데 사실상 또 주민들 건강적으로 볼 때 이 생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막 이 심혈관 질환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아마 그런 게 사실상 많아요. 우리 시장님들이 참 말은 잘해요. 처음에 이제 뭐 당선되기 전에는 뭐 이래준다 저래준다 그러지만은 꼭 한번 좀 당선되면은 좀 주변 마을을 좀 둘러보시고 네. 곧 있으면 시장과 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이 다 뽑힐 텐데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박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새로 뽑힐 지역의 일꾼들이 민선 8기 동안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서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해 관광객 1천만 명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여수시. 하지만 거주 인구 감소로 지난 2020년 전남 1위 도시 자리를 순천에 내주게 되면서 이제는 관광객이 아닌 거주민을 위한 인프라와 보다 구체적인 시책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여수국가산단의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가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등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순천시. 신대지구 등 신도심 개발로 인구가 유입돼 활기를 띠고 있지만 그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과 구도심 낙후 문제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광양의 배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이젠 제조업이나 관광, 스포츠 등 도시 자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광양항과 광양제철소를 갖춘 산업도시 광양시. 제조기업에서 비롯한 높은 재정 자립도를 바탕으로 타시군에 비해 풍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었지만 때마다 선심성 지원 등 각종 논란이 일었던 만큼 풍부한 복지재원의 활용 방안과 그 명분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고 송전선로 등 산업시설에서 비롯한 주민 피해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팜 6차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꾀하고 있는 고흥군. 자원의 상당분을 국비에 의존하는 만큼 정권교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또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이라는 큰 파도를 극복할 해안도 마련해야 하고 태양광 등 각종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주민 간 깊은 갈등의 골도 새 일꾼들이 보듬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새로운 일꾼들이 복잡하고 해묵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앞서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개표 상황들 살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남 동부 지역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개표 상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선거구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후보가 86.6%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1위고요. 무소속의 이경희 후보가 13.4%로 2위입니다. 네, 고흥입니다. 개표율은 40.1%고요. 1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 54.7%로 1위, 2위는 무소속 정순열 후보 45.3%로 2위입니다. 네, 기초의회로 가볼까요? 순천입니다. 나선거구 개표 상황 5.5%입니다. 이 지역구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두 민주당 후보입니다. 장경원, 문현미, 강형구 후보가 3위 안에 올라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천 다선거구입니다. 개표는 27.8%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두 명을 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홍준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병회 후보가 당선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라선거구로 가볼까요? 세 명을 뽑습니다. 1위가 무소속 후보입니다. 이봉남 후보가 41.4%로 1위, 그 뒤로 정광현, 김경환 민주당 후보가 각각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양은 어떨까요? 광양 나선거구입니다. 개표는 12% 진행됐습니다. 3명을 뽑는 지역구인데요. 모두 무소속 후보입니다. 조현옥, 빈정화, 이철재 후보가 1,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3명을 뽑는 라선거구입니다. 광양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이윤수 후보, 무소속의 송재천 후보 이렇게 나란히 3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가선거구입니다. 개표는 19.6% 진행됐습니다. 3명을 뽑는 선거구고요. 1위는 더불어민주당 류재동 후보, 2위는 무소속 박경석 후보, 3위는 유동철 후보가 당선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나선거구입니다. 두 명 뽑고요. 민주당의 김민열 후보가 45%로 1위, 무소속의 신건호 후보가 2위인데 3위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위는 민주당의 김동기 후보입니다. 다음은 고흥 다지역으로 갑니다. 개표 36.2% 진행됐습니다. 3명을 선출합니다. 민주당 김준곤 후보, 민주당 이재학 후보, 3위는 무소속 김용길 후보, 3명이 3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9%의 개표가 진행된 고흥 라선거구 두 명을 뽑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가 1, 2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규대, 고건 후보가 1, 2위입니다.